안녕하세요. 에센셜 오일 TV입니다. 오늘은 파워업 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제가 되었던 야로우 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업 키트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9가지 제품 중 바로 오일과 세럼 제품 함유되어 있습니다. 야로우는 서양 톡풀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꽃 모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석류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류가 여자에게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로우 꽃과 석류씨 오일이 만나 야로우 폼 오일이 탄생했습니다. 도테라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의 투게더 라이브 2부 영상을 참고하세요. 미국 SNS상에서 파란 오일을 얼굴에 바르고 사진을 찍는 인증사진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로우 꽃 자체는 하얀색이지만 증류 과정을 거치면 화학 과정을 통해 카마줄렌이라는 파란색 성분이 생성되게 됩니다. 바로 이 카마줄렌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비타민C, 비타민E보다 더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가진다고 합니다. 카마줄렌 성분을 찾아봤는데요. 야로우, 캐모마일, 웜우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베타피넨을 통한 인지 과정에 도움을 주는 내용, 또 정서적인 이점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야로우에 석류 씨앗 오일을 함께 넣었을까요? 여러 가지 영양적 이점이 있는데 이 또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푸닉 액시드, 푸닉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푸닉산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피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야로우와 석류씨 오일이 만나 야로우 폼 오일이 탄생했습니다. 야로우 폼 오일에 여러가지 식물 추출물들 캐리어 오일을 섞어서 바디 세럼이 탄생했습니다. 저의 사용법과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림에 한 방울씩 섞어서 바릅니다. 눈가 주름이나 고민되는 부위에는 직접 바르기도 합니다. 사용하기 번거로운 경우에는 로션에 미리 섞어두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저의 꿀팁인데요.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과 섞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레몬이 아니고 유칼립투스 오일도 아닙니다.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야로우 폼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파란색 오일인데요. 문지르면 투명하게 흡수됩니다. 꿀팁에 나온 것처럼 야로우 폼 오일에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서 바르시면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도 레몬향이 나서 좋아요. 만약에 레몬 오일을 한 방울 섞으시면 미백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12시간 동안 자외선을 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도포보다는 방향으로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할 경우 한 두 방울만 희석해서 먼저 사용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